지금 시위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2시 38분이에요. 12월 13일. 아까 며칠이었죠? 13일인가 그렇잖아요. 12월 13일인지 13일 맞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핸드폰 보여드렸을 때 오늘 가고 나면은 저기 시위하는 장소인 경북대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겨울 방학에 돌입하게 될 것 같아요. 겨울 방학을 시작할 것 같아요. 12월 15일인가? 그때부터 겨울 방학이니까 거의 그래가지고 일단 학생들 방학 되면은 학생들도 뭐 학교 안 오는데 제가 경북대에서 뭐 시위 뭐 시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경북대가 이제 방학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경북대에서 원래 가던 거기서 시위를 하면은 이제 시위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시위를 좀 시위 장소를 바꾸든지 뭐 어떤 바꿔야 돼요. 오늘까지만 하면은 이제 경북대에서 시위하는 거는 또 이제 일시적이죠. 다시 방학 끝나고 학교 개강했는데 그때까지 이 범죄자의 살인마들이 뭐 자수를 안 했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경북대 거기서 시위를 해야겠죠. 일단은 경북대에서 시위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일시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중단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경북대에서 시위하는 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시위를 딴 장소에서 하든지 뭐 어떤 아무튼 변화가 좀 생겨야 되는데 좀 뭐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위를 뭐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제가 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일단 사실 날씨도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날씨도 많이 추워져가지고 좀 시위하기도 좀 많이 춥더라고요.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지금 머리에. 지금 겨울인데 이 찬바람이 이래 그거 뭐 몰아치는데 그냥 서 있고 이런 서 있고 그냥 뭐 바깥에 이래 서 있으면은 엄청 추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래도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휴식기를 가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뭐 휴식기도 가지고 자 뭐 휴식 한다고 뭐 저 뭐 그냥 맹탕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환경은 아니에요. 제가 시위를 휴식한다 해도 시위 휴식하면은 휴식하는 그 기간 동안 또 그냥 있잖아요. 일 용역 그거 해서 일단 생활비를 좀 많이 벌어놔야 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휴식을 한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늘까지 시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은 시위 동영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이고 하니까. 하지만 제 시위는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시위는 저의 시위의 끝은 이 범죄자, 이 살인마들이 다 감옥에 가는 그날이 저의 시위의 마지막 날이지. 이번에 오늘 끝나는 것이지. 절대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말이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진짜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무튼 아이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용을 돌려볼 수는 없어요. 말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이 크게 이상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 봤고 했는 말. 저 뭐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중단을 하지만은 저의 시위의 끝은 이 범죄자의 살인마들이 다 감옥에 가는 날이 끝이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녹화 시간 9분 1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해도 뭐 이때까지 수고는 했는데 10월 9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10월 9일 시일을 10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13일이잖아요 12월 13일 거의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다섯 번 주중에 토요일 열은 쉬거나 뭐 생활비별로 일을 하러 가고 그 두 달 동안 주중에는 꼭 그 시위했는데 매일매일 3일 빠지고 3일 요번 주에 두 번 빠진 거 10월 달에 한번 빠지고 그것도 뭐 10월 달에는 휴대폰비 그거 벌라고 한번 빠진 거고 그 월요일 날은 요번 주 월요일 날 한번 빠졌는데 그때는 뭐 비가 와가 빠졌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일했는지 아 어제 아래다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한번 또 생활비 벌러 간다고 한번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10월 9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12월 13일까지 뭐 거의 매일매일 시위를 했습니다. 딱 3일 빠지고 3일 빠지고 그래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지금 뭔가 아이고 참 뭔가를 하긴 했는데 지금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뭐 이 범죄자의 살인마들이 모두 자수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결과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빨리빨리 이 범죄자의 살인마들은 모두 자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동안 거의 뭐 범죄자들 대신 뭐 내가 제가 감옥 생활을 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이 바른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이제 감옥에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 이제 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왔어요.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지금 길을 다 왔어요. 길을 다 왔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오늘이 마지막 10위고 하니까 이 10위 블로그에서는 자 10위 가는 길 전부를 찍어서 10위 블로그로 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다 찍긴 찍을 건데 10위 가는 길 모드를 블로그로 10위 블로그로서 마지막 10위 블로그니까 아 10위 동영상을 찍는 마지막 날이니까 일시적으로 중단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찍긴 찍어야 되는데 시위 가는 길을 지금부터는 할 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난 말을 너무 빨리 했는가? 지금 말하면 좀 길이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 블로그지만 블로그 한다고 지금 찍고 있지만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 말이 지금 녹화 시간 17분 3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지금 녹화 시간 21분 30초, 32초, 3초, 34초, 36초, 7초, 8초, 9초, 40초를 지났습니다. 예,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16분입니다. 지금 현재 6시 16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대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이제 곧 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기서 시위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범죄자 살인마들이 하루빨리 자수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수해도 감옥에는 보냅니다. 그래도 자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